자, 이번엔 전설적인 배 한번 잡아봅시다. 얘는 왜 여기 타고 있대? 자, 전설적인 배 일단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저기 오른쪽이 제구나.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 업그레이드는 끝까지 다 한 상태고요. 잡을 옛날에 한번 그 덤벼왔다가 개 처맞고 쫓겨났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사략이냐? 조대임? 75짜리네요. 왜 빠르냐 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이길 건 아닌 것 같다. 좀 어렵네요 근데.
얘 진짜 빠르네. 아, 한 척은 잡겠는데. 하, 저 새끼들 폭 엄청 세네요. 그리고 엄청 빠르네. 갑시다. 뭔가 갈 그걸 안 주네. 틈을 안 주네. 아, 씨발 한 척을 잡았는데 다른 한 척이 너무 힘든데. 그냥 못 잡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못 잡을 건 아니거든요.
씨발놈들 한 척이면 X도 안 되는 게 비겁한 새끼들 쫓아가지고 그냥. 쉽지 않네요. 이건 좋은데. 속도 봐라, 속도. 자, 회항합니다.
저 뭐야? 씨. 잡았다. 아유 씹새끼들 비겁한 새끼들 전두환 같은 새끼들. 아유. 자 동북쪽에 있는 그 쌍둥이 10세는 없앴고요. 아유 이제 정비하고 서북쪽으로 한가 보자. 개어리 없네. 하나면은 사실 쉬웠을 텐데 쟤들은 둘이라서 엄청 어렵네요. 음씨 안녕. 지금 전설적인 남자 잡고 있다. 자 두번째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 충각 개입니다. 이제 족도 아니거든요. 자, 1km. 아, ship sighted. Oh, she's a beast. 네 맞아요. 갤걸. 에스파냐네. 충각 무시무시하네. 씨발 한폭 개수 봐라. 정말 무섭긴 무섭네.
자, 일단 우리가 우세합니다. 아마 그렇겠죠. 게임이니까. 으아! 으아, 한 발. 안 돼! 어우, 잡았다. 정말 고생했네요. 와, 저거 옛날에 내가 첫 번째로 한번 도전해봤던 개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참하게 차발렸었었는데, 이번엔 이겼네. 아, 당연하지. 그거는 게임인데. 한방 맞고, 한방 맞고 우리 배가 침몰하면 누가 이 게임을 하겠어요. 자, 이번엔 서남쪽입니다. 서남쪽. 확실히 전설적인 전함쯤 돼야 풀업을 하면 상대 볼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이, 켄웨이. You require my services. 확실히 이 정도 급이 가니까 그 박격포는 위력이 많이 줄고 상대적으로 중포가 위력이 그 상대적으로 엄청 커지네요. 자, 이번에는 서남쪽입니다. 서남쪽. 저 해적 새끼들이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게임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게 나폴레옹 토탈화 같은 그런 게임이었으면 당연히 이제 그게 구현됐겠지만, 마운틴 블레이드 같은 게임인데 화살 한 방에 마운틴 블레이드 주인공 죽어버려, 그러면 누가 그 게임을 하겠어요. 그런 게 재밌어요. 그럼 견뎌 새끼들이나 그런 걸 하겠지. 저거냐? 라다마 네그라. 저거는 뭔데? 폭격인가? 저 장갑 왜 저래? 헤이, 조금 무적이라고요? 측타로는 데미지를 못 주는구나. 후면만 노려야 되는 거, 후면만. 제대로 바뀌었고요. 우리 데미지 받는 거 같아.
자, 후미만 잡읍시다. 망했다. 우리가 잡혔다. 이 아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하, 멍청한 난, 멍청한 놈한테 대신 난 뭔데 그러면? Shippo! Look at the size of her. 뒤를 잡으면 이길 텐데 하, 뒤잡기가 쉽지가 않네. 아까 거의 이길 뻔했었었는데. 저기 철갑선 있구나. 박격포가 씨발 무슨 저게 자연장 로켓도 아니고 저게 뭐야? 야, 아무리 저 씨, 그 철갑으로 둘렀다지만 저거는 좀 그렇잖아. 야, 어떤 새끼가 자기 바로 뒤로 박격포를 쏘냐? 이런 씨. 바로 후미에 붙어 있는데 그걸 씨발 박격포로 내가 치네. 정말 각자 특징이 뚜렷한 놈들이네요. 뒤를 잡아서 중구를 몇 번 쏘면 아, 체력이 막 따를 텐데 뒤 잡는 게 참 어렵다.
할 일 없네. 자, 이제 한 번만 더 뒤잡으면 이길 것 같습니다. 키드 아니야. 키드 죽었어. 엠본인가 걔일걸. 잡았다.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닙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자, 그래서 서남쪽도 없앴고 아마 동남쪽에 있는 저거는 영국놈이겠죠. 자, 바슈섬으로 갑니다. 입에도 줬으면 아마 개빡쳤을 듯. 마지막 한 놈 저거는 뭐지? 내가 어떻게 함? 얘는 뭐지요? 동맹? 해적선인가 보지? 자, 바슈 섬입니다. 유령선님. 플라잉 더치맨이네. 이번엔 영국이네요. 해적선이네.
중가. 잡겠는데요. 슈발. 잡았나? 잡았다. 오히려 얘는 쉬웠네. 야, 저 파워 엄청 센데. 한포 파워가 엄청 세다. 거의 망할, 거의 이제 질 뻔했었어요. 저는 뭐임? 자, 그래서 이걸로 그 전설적인 배들도 전부 다 잡았습니다. 마지막 보물지도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설계도도 다 모았고, 그죠? 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아바나로 돌아가서 일단 돌아가죠. 자, 다 모았어요. 다 모았고, 이제 할 게 하나밖에 안 남아 있죠. 자, 영상 일단 종료하겠습니다.